이어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어제 이베이 코리아에 이어서 국내 이커머스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파크가 M&A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계속되는 유통업에 대한 M&A,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를 통해서 이 인터파크 매각, 과연 이커머스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7에서는 처음 뵙는 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안지원 PB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터파크가 M&A 매물로 나왔습니다. 어제 정말 시장에서는 큰 이슈로 부각이 됐었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저께 시장에서는 매각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제 인터파크 주가가 한 23% 상승을 했고요. 자회사가 아이마켓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 8% 급등하면서 어제 유통업이 업종 상승률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가 업종 속한 곳이 이제 네, 유통업이었고요. 그리고 인터파크는 NH증권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을 해서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고 인수 후보 물색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28% 지분이 이번 매각 대상이고요. 인수 후보로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유통 대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터파크 인수 후보로 지금 여러 업체들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인터파크는 티켓에 좀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롯데 쪽에서도 눈독을 들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매각 이슈에서 어떤 업체들을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 쇼핑 그리고 쿠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이마트, 이 3강 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각각 거래액이 20조 원 중반에서 후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대어들입니다. 이러한 레드오션 시장에서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 인터파크를 인수하는 것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현재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시너지를 가져다 줄까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인터파크가 작년에 매출액이 한 3조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매출액이 한 2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회사죠? 네, 네, 자회사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큰 자회사라서 이 자회사가 근데 이제 매각 추진 대상에서 빠진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뺀다면 이제 인터파크의 나머지 매출액은 나머지 자회사를 합산하더라도 한 3천억대 정도가 예상이 돼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여들이 과연 관심을 얼마나 가질까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알짜배기인 자회사를 빼놓은 채 매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에 과연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업계에서 뭐 이베이 코리아가 거의 마무리가 되기 되자마자 또 인터파크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통업계 요즘에 M&A가 굉장히 뜨거운데 그런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자상거래 쪽 거래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실제 순이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기존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커머스 몸값이 굉장히 뛰어서 차라리 지금 시점에 매각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M&A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기로 한 이마트와 함께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지금 3강 체제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커머스 입장에서는 이들 고래들과의 싸움에 추가 자금을 막대하게 투입을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매각을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터파크의 매각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 CEO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쿠팡의 IPO와 이베이 코리아 인수 등 시장에 거대 자본이 투입되면서 시장의 게임 룰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다라는 기존의 철학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인터파크의 매각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뭐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커져가고 뭐 탄탄해질 것은 자명하긴 한데 너무나 대형 업체들 위주로 지금 재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1세대 이커머스들이 점점 후퇴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싸우기보다는 매각적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마트도 사실 이베이 코리아를 또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또 다양한 이슈들을 말을 했잖아요. 네. 특히나 뭐 부동산 말고 이제는 뭐 디지털 자산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도 네, 언급을 맞습니다. 했듯이. 이마트 네.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을 깔고 있지 말고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정 부회장의 생각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를 3조 4,400억 정도에 인수를 하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서 또 성수동에 있는 사옥을 또 매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1조 원 정도를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요.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성장을 했던 가장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을 포기를 하고 이커머스에 더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통업계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통업계의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처럼 업황은 계속 좋아지고 또 패러다임도 일어나고 있긴 한데 사실 그 안을 뜯어보면은 유통업체들이나 이커머스 업체들이 적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몸값이 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를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 이커머스 시장은 한 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고성장 산업이었거든요. 이 코로나 이후에 근데 집콕 현상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 증가세가 더더욱 커졌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경우에는요,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50% 이상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이 거래액이 40% 이상 증가할 정도로 최근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미쳤던 이슈는 이 쿠팡의 상장이었습니다. 쿠팡 상장 이후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후로 이커머스 업체들의 M&A도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쿠팡이 만약에 미국에 상장하지 않고 국내에 상장했다면 한 10조 원도 가치를 못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쿠팡은 미국에 상장하면서 100조 원 가까운 시가총액을 인정을 받았고요. 현재에도 80조 원 넘게 시장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장사 얘기 이외에도 비상장사에서도 이커머스 업체들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선식품 업체인 마켓컬리, 최근에 시리즈 F 투자를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기업 가치는 2조 5천억 원 정도를 인정을 받았고요. 작년도에도 시리즈 E 투자를 받았을 때 당시에는 9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인정받아서 1년 사이에 2배 이상 기업 가치가 증가한 모양새입니다. 네, 이렇게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매각을 하는 게 정말 적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쿠팡이 지금 미국 상장이 하면서 이제 이커머스 업체에 불을 질렀고 여기에 마켓컬리와 같은 업체들도 계속 상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수혜까지 입었으니까 정말 적당한 적기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처럼 이커머스가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다시 또 요즘에 주가로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이커머스 관련된 그런 종목들, 업체들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고 또 향후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장 거래 기준으로 상위 1등인 네이버 쇼핑, 2등인 쿠팡, 3위인 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이마트를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요. 네이버 쇼핑은 어저께 일단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카카오를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3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72조 원을 돌파할 정도였는데요. 네이버는 사실 쇼핑 사업을 제외한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쇼핑 사업만 보더라도 2분기 기준으로 거래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쿠팡인데요.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한 74%나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물론 순이익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제 신규 물류센터 투자 등 굉장히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막대한 투자들이 나중에는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정도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이마트인데요.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기존에 갖고 있던 습닷컴이 거래액이 한 4조 원 정도가 되고요. 새롭게 인수한 이베이 코리아 거래액이 한 2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매출 규모를 따져보면은 온라인 비중이 이제 16%에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 후에는 50%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이베이 코리아 이후에 확대될 투자 지출을 감안을 하면은 앞으로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될 리스크도 좀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커머스 시장은 경쟁 강도는 뭐 점점 심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사의 인수합병과 추가 투자를 지속하면서 이 경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기 시작을 할 거고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태기는 경쟁이 지속되다가 못 버티는 기업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독차지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이제 수익성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유통업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업체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떤 업체들, 어떤 종목들도 주목해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유통업계 지각 변동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유통업계는 변화와 쇄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인터파크 매각 이슈도 조명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은 유통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지난달 이베코리아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죠. 이에 따라 오픈마켓 진출을 통해서 채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약 1조 원의 물류센터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 세우면서 풀필먼트 서비스와 통합 물류 그리고 기존 PP센터 사이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에 따른 고정비 증가가 부담입니다. 현재까지 쌓인 부담과 앞으로 해야 할 투자에 대한 부담을 고려했을 때 자금 조달이 시급한데요. 이에 따라 실제로 이마트는 자산 매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마트는 최근 식품 부문에서도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식품 부문 매출이 27% 증가했는데요. 이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도 5에서 6% 정도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회사 섹터권 거래액도 증가하는 등 자회사들이 고르게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가시성이 뚜렷해지면서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채널에서 모두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번 2분기 실적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백화점은 기저 영향과 국내 강한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서 실적이 매우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성장을 주도하던 명품뿐 아니라 여성복 매출이 큰 폭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슈퍼마켓 부분은 구조조정 효과로 기존점 성장률은 다소 부진하지만 손익이 개선되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롯데쇼핑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커머스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드러내는데요. 오프라인 관점의 조직 문화를 온라인 중심으로 혁신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베이 코리아를 유통 마수인 신세계에 빼앗긴 후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인터파크 인수 전에 뛰어들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GS 리테일입니다. 이달 1일 편의점과 슈퍼마켓 또 온라인몰 홈쇼핑 사업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 GS 리테일이 출범했습니다. 이 통합 GS 리테일은 15,000개 소매점을 이용해서 퀵커머스 소비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이 우동마트 서비스라 불리는 퀵커머스는 주문 후 2시간 내 즉시 배송이 목표입니다. 이 점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 수익성을 감안할 때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경쟁사와 달리 커머스 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편의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의 물류센터화를 통해서 앞으로 물류 역량을 강화하고 오토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온 오프라인 융합을 융합하는 전략으로서 앞으로 오프라인 유통 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GS 리테일 앞으로의 변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유통주를 만나보셨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주신 종목 이제 지켜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다라고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인터파크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터파크 자체, 기업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영업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자,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인터파크는 일단 국내 최초로 종합 전자상거래 진출을 해서 96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왔거든요. 이 도서, 쇼핑과 더불어서 여행, 공연 관련 티켓 판매를 주 업으로 하고 있어서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출국자 수를 보면요, 2016년에 2천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2019년에는 2,900만 명까지 꾸준히 성장을 해오다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400만 명 수준까지 급감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 여행이나 레저, 항공 등 컨택트 분야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하지만 백신이 개발되면서 올해 업황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주가도 올해 들어서는 특히 2배 이상이나 급등을 했고요. 2022년 예상 출국자 수를 보면요, 약 1,500만 명까지는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재점화되는 와중에 이 M&A가 이슈가 나왔고요. 변이 바이러스는 대체로 백신 미접종자에게만 감염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사망자 수도 현격히 적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관련 산업의 경기 회복은 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터파크가 아무래도 다른 이커머스 업체랑 좀 차별점이 있다라는 게 여행과 네. 항공 섹터로도 묶일 수 있다라는 점이 이번 올해 주가에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인터파크가 지금 현재 어제 전에 급등을 했죠. 네. 이런 주가 반영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업황이 회복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오른 주가는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터파크의 인수 주체와 매각 가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시장과 장외 시장을 막론하고 이커머스 업체들의 주가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곤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 같은 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나머지 기업들도 따라서 높은 멀티플을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우려는 좀 사실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뭐 명확히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높은 멀티플을 쿠팡이 적용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커머스 업체라서가 아니라 이 다른 경쟁자들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을 하고 시장을 독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적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같은 이커머스에 속한 업종이라고 해서 높은 멀티플을 당연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파크에 대한 매각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업체들이 인수를 해서 또 키워나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